우리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19절에서 21절 짧은데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오늘 마태복음을 계속 보네요. 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함께 다 찾으셨죠? 네. 안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아멘. 그래요. 함께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주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다솔 아줌마. 이제 아줌마가 됐지. F코드 한번 빵 쳐주세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자, 가사 한번 볼게요. 아, 가사가 안 나오나? 나오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쵸? 내 의지가 약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잡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읽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아, 내가 설교 제목 얘기했어요? 우리 오늘 말씀해 보면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옆 사람 보고 너를 위하여란다. 아니 두 분은 말도 안 하고 통화한 사이인가 봐요. 오, 좋아요. 너희를 위하여, 그렇죠? 약할 때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의지, 우리의 계획, 나의 나됨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세요. 근데 내가 강하고 내가 하려고 할 때, 내 힘으로 할 때. 그때는 우리는 한없이 우리 자신이 약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아는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은 실패를 위해서 다른 박질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약할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강하면 내 보배가 세상이지만 내가 약해지면 나의 보배가 주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것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보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약할 때 약해집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오늘 이 가사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뭐래요? 나는 포기할 수 있고. 그쵸? 포기할 수 있죠? 없어요? 에이, 거짓말.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우리는 엄청나게 포기하고 산단 말이에요. 내 기분과 감정 때문에, 또 내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절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 안에 있는 보물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돈 많은 것을 위해서, 잘난 것을 위해서, 그렇죠? 실력과 능력 있는 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우리가 1부 때 말씀을 나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막 걸리고 거치는 돌이 되기도 해요. 근데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분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다? 잘난 것, 능력 있는 것, 그렇죠? 성공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늘 우리를 위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상황경을 다 아세요.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 설교가 이 원고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메시지로 들려주세요. 그래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 설교가 수많은 강단에서 설교되어지지만 듣는 사람들이 다 다르고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다양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면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부른 이 찬양은 동성애자가 작곡한 곡이에요. 그리고 동성애자가 동성애 짓을 한참 하다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저주의 인생이고 죽음의 인생임을. 그래서 나 같은 것은 정말 필요 없는, 정말 없어져야 돼 하고 있는 그 순간 주님이 이 사람에게 다가온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존재, 그냥 죄의 짱아치 그 자체인 줄 알았는데, 그나마 그것을 깨달은 것도 감사하긴 하죠. 근데 그 깨달음 속에 뭐가 있었냐면 그제서야 안 들리던 게 들리는 거야. 귀가 열려진 거야.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주 안에 있는 그 보물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이 단 줄 알았어. 세상의 쾌락이 단 줄 알았어. 세상의 명예와 물질이 단 줄 알았어. 그래서 불나방처럼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별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못 가져서 그런데요. 가져보면 별거 없어요. 차? 별거 없어요. 또 효주가 또 새 차를 샀어요. 그러니까 또 옆에서 부럽게 이렇게 쳐다보. 네, 늦게 사세요. 늦게. 이게요, 세상에 뭐 쾌락과 물질, 명예, 권력 막 해서 얻잖아요. 잠깐이에요. 좋은 태블릿을 사면 뭐 하나요? 시간 지나면 요즘에 정말 1년이 멀다 하고 좋은 게 나와. 곧 낡고 후패해져. 세상에는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불나방처럼 그것을 막 쫓아서 살았어. 근데 그 끝에 가보니까 절벽인 걸 경험한 거예요. 돈 많으면 좋은 줄 알았어요. 인기 많으면 좋은 줄 알았어요. 유명해지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끝이 절벽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온 거죠.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너를 사랑했고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이제 아야, 이제 경험해봤지? 이제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을 살자. 네 보물을 땅에 쌓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 그 인생의 끝이 지금 이 모습이야. 그러면서 보물을 땅에 쌓는 인생, 세상에서 저 뭐 1등도 해보고 뭐 하여튼 뭐 성공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헛되고 정말 더 헛되고 헛돼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요, 뭐 우리 이제 주영이도 공연하고 음악가들 많으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고 사는 사람은요, 큰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내려와요. 그러고 나면 어떤 줄 아세요? 그 다음 무대가 기대가 되고 내가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캐치해서 그것을 보완해서 더 큰 무대와 더 큰 아름다운 삶을 꿈꿔요. 그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아주 큰 무대에서 설교를 하고 노래를 해요. 끝나고 나면 공허해져요. 허무해져요. 많은 물질을 갖고 있고 원하는 금액을 모았어요. 통장 잔고를 보고 뿌듯해요. 기쁠 것 같죠. 아니요. 잠시 후에 허무해져요. 의미가 없어지고 공허해져요. 그래서 마약과 술에 취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멈추지 않아요. 이 심장은 천국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뛰는 엔진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치고 힘들어도 늘 에너지, 늘 막 그냥 계속 꿈이 생기고 막 도전하게 되고 부딪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이 되길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지 원수를 봐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지 실패 속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지 질병이라는 진단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어 어떤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영원까지 메아리치는 인생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해요. 근데 이 땅에서 맺은 모든 열매는 아까 1부터 가르쳐드렸죠.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의 열매예요. 이 땅에서 쌓는 모든 것들은 내가 이만큼의 명예를 쌓았어요. 어느 순간 잠깐 보면 그 명예가 가시 엉겅퀴로 바뀌어 있다니까. 그게 가시 엉겅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돌짝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는 그러지 않아요. It's okay. 괜찮아. 그리고 끊임없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말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하느냐? 하늘을 향해서 돌려야 돼요. 보세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땅, 저주받은 땅, 그렇죠? 이 땅에 누가 떨어졌어요? 사탄. 사탄이 떨어졌죠. 사탄이 하와를 꼬셔서 하나님이 저주하셨는데 흙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흙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뭘로 지음바 됐어요? 흙으로 지음바 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먹기 위해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을 계속 공격하고, 그 일을 하는 우리 인간을 계속 공격하고, 끊임없는 노략자이자 침략자로서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으로 우리를 계속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냐. 끊임없이 쌓고 빼앗기고 쌓고 빼앗기고, 뭐요? 소비적이고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영적인 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쌓아두는 모든 것들은 결국 뭐예요? 너랑 아무 상관없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불로심판하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뭐예요? 지키는 자가 있다. 그리고 이 땅과 다른 또 다른 차원에 누군가 나의 것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지켜주는 분이 계시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귀와 사탄과 찬탈자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안전하고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보물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세상 욕심 없고 세상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치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수고가 수고됨으로 지킨 바 되고 우리의 노력과 결실들이 영원까지 메아리칠 수 있는 그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보물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보물은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주님의 보물은 진주장사 이야기 알죠? 좋은 진주를 발견하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산 거예요. 하나님의 보물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나 함부로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다 보물이야. 보물. 호박, 보물 알아요? 호박? 보석? 별로 안 좋아하죠. 사파이어가 이름이 더 이쁘니까 좋아하나? 그렇죠. 어떤 사람 호박 보물이고 어떤 사람 사파이어 재미없어. 어쨌든 중요한 건 다 보석이고 보물이야. 그러면 좋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보물이야.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보물은 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보물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 맞아요?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이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그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그 존귀한 보물이라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은 바뀌어야 될 거예요. 모든 것을 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기 위해서 그 은혜를 사기 위해서 힘쓰고 했어야 하는데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모임을 힘들어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좀이나 동록에 와서 해야 하는 그것이 보물이 되어져서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뛰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도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서 하나님에게도 예배하고 바알에게도 예배했어.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늘 말하지만 경찰관만 봐도 운전하다가 우리의 몸을 추스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얼마나 추악한 죄들을 짓고 아무렇지도 않게 서 있냐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이 아닌 거예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라면 부모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보물이니까. 예수님이 정말 보물이면 저와 여러분들 순교 기꺼이 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페널티를 주고 하나님이 뜻대로 내게 축복을 오히려 욥처럼 뺏어갈 수도 있어요. 욥이 원망하지 않았죠. 정말 하나님이 보물이라면 예수를 얻는 것이 그것이 나의 진정한 소원이라면 그분을 얻었기 때문에 그분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내어 불사를지라도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게 진짜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형이 상학적인 얘기다. 아이고 되게 또 오늘 부담스러운 얘기 하시네. 그러는 표정인데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리얼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삶에서 너무나 동떨어진 그렇죠? 그냥 어떤 철학처럼 그냥 내 삶의 내 삶과는 이분화된 분리된 또 다른 영역의 어떤 차원이지 오늘 내 삶에 실지하는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보물이다.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은 뭐냐면 주님을 위한 삶을 살라는 거죠. 주님이 너의 보물이 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마지막 이 연말의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지금 가장 귀한 선물 제가 좋아하는 타이틀 우리 교회 성탄절 할 때마다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줄까 뭘 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줄까 고민하다가 자기 전부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정말 가장 귀한 선물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보물이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 성탄을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 주님께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을 준비하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냐라는 거야. 너덜너덜하고 초라하고 추한 마음 아니에요? 물론 아이 키우고 힘들어요. 아까 또 잠깐 상담했는데 아우 목사님 마흔이 넘으니까 아파. 나는 옛날에 누가 그랬을 때 꾀병이라고 그랬는데 아파와. 나 아파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할렐루야. 그래요. 나이 들고 아픈 거 이해해요. 그래요. 바빠요. 그렇죠? 그리고 뭐 힘들어요. 일들 많아요. 근데 그러다가 여러분들 아이가 무슨 일이 생겼다 험한 꼴을 당했다 넘어졌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 달려가지 않냐 말이에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이렇게 좀 멀리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주여주여 부르짖지만 필요할 때만 주여주여 부르짖지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나 이 땅에 왔어 너희를 위해서 왔어 그렇죠? 성탄의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탄을 준비하고 그 성탄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초라하고 추하고 연약함은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의 보물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기뻐해야 되는 것은 새해 송구영신 예배. 왜냐면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까. 그리고 왜 부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뭐요? 크리스마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확신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신까지 이어지는. 근데도 우리는 그렇죠. 저 막 준비하고 이거 부친 힘들죠. 힘들죠. 주님 힘들대요. 괜히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이거 붙이는 거 힘들대요. 우리 청년들 그래서 양재에서부터 들고 왔는데 그래도. 십자가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말들이 얼마나 가볍고 초라하고 부끄러운 말들인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정말 나의 보물이 예수님인가?
예수님 그분 한 분이면 정말 나는 정말 족한가? 이것이 실제인가? 한번 좀 돌이켜보고 당장 이렇게 내일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면 언제 죽을지 몰라. 그쵸? 정말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해서 내 생명이 끝났을 때 별로 이게 안 와다. 그쵸? 120세까지 살 거니까. 근데 그때 자신 있냐 이거야. 자신 있냐 이거야. 오늘 우리의 보물이 무엇인가? 나의 보물이 무엇인가? 정말 예수인가? 한번 점검해보고 예수가 나의 보물이 되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권력이 보물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권력으로 그래서 자기 모든 것을 쏟아붓잖아요. 부동산이 보물이 되면 어떻게 돼요? 대출받고 뭐해서 막 땅 사고 막 거기 올인하잖아요. 집을 400채나 가진 임대업자가 서민들한테 해주고 전세자금 다 띄고 도망가서 가난한 서민, 어제 뉴스에 보니까 서민들 이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 추운데 길바닥에 내던져지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물질이 보물이 되니까 나만 이익이 되면 돼. 그러니까 온갖 거기에 올인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명예가 보물이 되는 사람 올인하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가 보물이 된다면 우리는 예배, 아까 뭐 예배 부흥에서 기도했는데 정말 예배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에 힘들어도 피곤해도 올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보물이 예수라는 것이 세상에도 보여지고 이 연말에 주님 앞에 오신 주님 앞에 그리고 오실 주님 앞에 보여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늘 하나님이 먼저인 인생을 훈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30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30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을 해석하면 뭐예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염려한다. 염려가 많다라는 것은 믿음이 적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어요. 가끔 상담해 보면 그런 분들 난 걱정이 너무 많아요. 염려가 너무 많아요. 지 입으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믿음 없어요. 난 믿음 없어요. 저를 좀 잘 알고 저랑 그렇게 교제를 많이 한 분들 이렇게 좀 계실 거예요. 제가 지금 한번 나도 지금 검증하는 거, 원고에는 없어. 검증하는 거. 제가 이렇게 염려하는 거 좀 이렇게 봤어요. 많이 염려하고 그러나 이렇게 어때요? 왜 민진님 혼자 웃어요? 날 잘 알아요? 이렇게 진숙자 집사님, 내가 이렇게 막 염려하고 막 그런 걸 봤어요? 막 벌벌 별로 없죠. 그렇죠? 난 믿음이 좋네. 너 왜 이렇게 염려하냐? 어? 왜 이렇게 염려해? 그렇죠? 괜히 걸려가지고. 직장에 대한 염려, 결혼에 대한 염려, 뭐 물질에 대한 염려. 이게 염려하는 사람들.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었어.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야.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보물이 된 자들은 염려하지 않아요. 왜 어떻게 순교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순교한 분들 많죠? 믿음의 선배들. 왜냐면 염려가 없어. 천국 믿음이 분명한 거야. 죽음이 두렵지 않아. 죽음은 그곳에서 만나는 거야. 질병과 가죽을 벗기는 그런 어떤 고문과 고난 속에서도 두렵지가 않은 거야. 가난 속에서도 두렵지가 않은 거야. 저도 허리가 아프고 뭐 뜻하지 않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염려보다 그냥 아예 별로 그렇죠? 이게 믿음의 문제라는 거야. 믿음의 문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33절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 지금 염려에 대한 문제를 33절에 답을 주고 있어. 너 염려하는 그 모든 것 주신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를 위하여 이 말씀을 잘 들어.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하는 거 많은 거 알아. 먹을 거 입을 거 막 다 알아. 근데 33절에 믿음만 있으면 그렇죠? 이 모든 것 너가 염려하는 거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훈련을 하라는 거야.
지금 마태복음 초기에 6장이에요. 지금 제자들과 많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가르치는 거야. 티칭하는 거야. 티칭. 교육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라는 거야. 염려하지 말고 그 훈련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훈련을 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네 보물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되고 훈련을 통해서 네 보물이 하늘의 것이 되고 훈련을 통해서 걸어가면 하나님도 우리가 살고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뭐가 문제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뭐예요? 믿음을 가진 자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 왜? 주님이 계시니까. 내일 일을 그래서 우리 주님도 주기도문 할 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제가 우리 이제 새로 오신 장로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내가 은혜를 받은 게 제가 아주 좋아했던 그림이 있어요. 그 제가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됐던 그림인데 이게 빵 한쪽 놓으시고 노년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는 식탁에서 유명한 그림이 요즘에 잘 안 보여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그림들 잘 안 걸어놓는 것 같아. 옛날에 그 그림 어디나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주님도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거.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거. 그것은 뭐냐면 그냥 작은 것에 감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내 인생이 아주 작은 것도 신경 쓰신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많은 걸 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왜? 너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지금 뭐라고 있어요?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부터 하도 에너지를 썼나 봐. 힘이 없어서 아까 예배 때 기도하 좀 이제 우리 팀하고 올라오는데 우리 한수 있어요. 아 목사님 이렇게 목소리를 조그맣게 해요. 아우 그게 이 당이 떨어졌나 갑자기 진이 빠졌나 일부터 너무 오버액션을 했나? 뭐 하여튼 이상 힘이 없긴 해요 지금 갑자기. 그래도 힘을 냈어.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그날 괴로움은 그날로 끝나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모든 것들 해줄 거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야. 그저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면 돼. 너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나를 위하여 지금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도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보물을 땅에 쌓는 인생이 아니라 내 보물은 예수야. 내 보물은 천국이야. 내가 향유옥합을 깨더라도 난 예수를 포기할 수 없어. 내 모든 걸 팔더라도 난 예수를 살 거야. 그 예수를 위해서 걸어가는 그 걸음을 나는 훈련할 거야 라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하면 너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까지 느껴지고 보여지고 경험되어져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영광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훈련. 이것을 오늘 말씀, 그냥 오늘 본문에만 집중해서 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내 보물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삶이에요. 가방 사고 싶으면 가방을 향해서 계획하잖아.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내 보물이 주님이면 주님을 위해서 계획하게 되고 내 삶의 방향이 탁탁탁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삶이 되는 거예요. 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삶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진다.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피 흘려 주신 주님이 모든 것을 안 주시겠어요?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를 위해서 걸어갑시다. 교사를 모집하고 있어요. 웃지 말고 경원아 신청서 썼어요? 웃지 말고 성가대를 모집하고 있어요. 드럼을 모집하고 있고 베이스를 모집하고 있어요. 청소하는 팀을 모집하고 있고 음식 만들어줄 식사 봉사를 모집하고 있어요. 보물이 하늘에 있다면 그렇죠? 하늘에 쌓여 있다면 네. 교육관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 재정이 이제 거의 비등비등 하잖아요. 아 어떡하지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야, 네 사례비면 교육관 월세다. 너무 쉬워지는 거야. 이해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파리바게트 3층 얻으려고 했더니 주인이 거의 최씨 문중의 건물이래요. 안, 최씨 여기 손 들어보세요. 문중 뭐 이렇게 좀 없나 어디? 교회는 안 준대 또. 아, 그래가지고 최씨 명단 좀 뽑아서 줘보세요. 내가 안 되겠어요 최씨들. 예, 어쨌든 예. 이제 교회 이미지가 그만큼 안 좋은 거예요 세상에. 예. 최진영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래서 이제 요 농협 ATM기 있는데 4층 거기가 하나 비어 있어서 거기를 우리 중구동부 예배당으로 얻을 생각이에요.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일로 나왔지? 이거는 원고에 없었는데.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보물이기 때문에 보이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경기도가 미쳐가지고 지금 그 성평등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이미 통과된 게 그걸 다시 바꾸려니까 힘들어요. 근데 아무도 크리스천들이 반대에 투표하지 않아. 그게 정치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나 봐.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인데 성평등해버리면 모든 젠더가 저쪽에서 말하는 다양한 38가지 성을 인정해버리면 난 물고기 성이야 막 이런, 난 개구리 성이야 이거 다 인정해버리는 거죠. 우리는 양성,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거든요. 그걸 인정해야 돼. 좀 투표 좀 하세요. 그런 거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문자가 왔어. 막 아휴, 그래서 많이 와. 막 광화문 나오라고 나한테 문자가, 뭐 나오라고 그러는, 목사님 왜 그러고 계십니까? 그러고 막 그래. 응? 근데 본질적인 것에는 해야죠. 투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딱 보일 때, 아 여기 내가 힘을 쏟아야 되는구나. 아 내가 여기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육신의 안위가 더 중요한 거죠. 보물이 땅에 있는 거예요. 육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감사한 거, 어떤 집사님이 아우 거기 뭐가 없대, 일꾼이 필요하대, 내가 가야 되겠어. 그래서 난 은혜 받았잖아. 그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삶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까 1부 때도 이야기해서 연이어지는 거지만 실제 말 그대로 리얼의 신앙이라면, 아니 진짜 하나님 땅에 계셔봐 그러겠어요? 서로 봉사한다고 주님이 진짜 와서 다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야. 와, 그럼 여러분 그러겠어요?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필요 없지. 그냥 막 여기 닦고 뭐하고 막 안 보이는 게 문제야. 그렇죠? 그리고 주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이 예배를 섬기는 게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 입고 예배위원들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들보다 나은 거야.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게 그렇게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에요. 이 교회에서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의 보물은 세상에 있으니까 자꾸 조미동록이 뺏어가. 그러니까 또 뺏어가는 거 잡으려고 막 그거에 아둥바둥하다 인생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 그래서 2020년은 좀 여러분들 활력 있게 힘 있게 한번 봉사하시고 섬겨보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헌신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처음 마음에 한번 순종해보세요. 나 우리 중고등부 애들 이쁜 게 또 아까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얼마 잘 가르쳐줬으면 우리 애들은요. 목사님 이렇게 뭐 결정할 문제가 생기면 고민한대. 처음 마음이 뭐였지? 오, 네. 아주 이게 마음이 많이 바뀌니까 애들이 그러다 처음 마음 딱 그걸 딱 한다는 거야. 훈련이 너무 잘 된 거지. 맞아요. 처음 마음은 너희를 위하신 하나님 주신 처음 마음 다 좋은 마음이야. 아, 김장하는데 갈까? 아니야! 그쵸? 다 이래. 아, 남편 오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아, 좀만 더 놀다가. 그래서 부부싸움하고. 이게 중요한 거야, 첫 마음.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육이 죽어야 돼요. 그래, 영이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오늘, 너희를 위하여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내가 자꾸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땅의 것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충성봉사하면서, 그거 있죠? 교회에서 교육위원회 하면서 이제 우리 학부모 회의한다 그러면 안 와. 근데 학교에서 부모님들 오세요 그러면 다 제치고 달려가 내 새끼를 위해서. 악한 거죠. 말이 오늘 너무 센가? 하나님이 찾으실 땐 아무도 안 와. 근데 세상이 부를 때는 그렇게 세상의 종으로 달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이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동방박사는 저는 동방박사를 볼 때마다 늘 은혜 받아요. 그 예언의 말씀 하나 붙잡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달려갔는데 오늘날 제가 지나가다가 만나서 야 그래도 좀 봉사 좀 해야 되는데 네 하고 그냥 가. 그게 인생이죠. 근데 목사님 너 몰라서 그래요. 애도 안 키워보셨잖아요. 몰라서 그래요. 널 키웠다 임마 너를. 그쵸? 그냥 성탄이 다가오는데 이상해 마음이 무거워요. 너무 많이 달아나서 무겁네. 우리의 죄들이 저렇게 많나? 아. 뭔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이렇게 무거운 마음이 들어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내 인생 되게 하소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는 과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 돌아보며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 내가 염려하는 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구나. 그러면서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필요한 곳에 가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내 삶이 가득 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날씨가 추워지고 우리의 삶이 점점 움츠려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도 움츠려들고 있음을 봅니다. 성령과 함께 활력을 얻어 달려나가는 신앙이 아니라 작은 봉사도 두려워하고 작은 섬김도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는 움츠려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그 내면의 보물을 보니 온갖 썩어질 것들 세상의 것들이 보물이 되어져서 살아가니 하나님의 것은 귀찮고 하나님의 것은 가치가 없이 여겨지고 세상의 것은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며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초라한 영적인 모습을 가진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보물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며 그 주님을 위해서 달려나가시는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유산을 흘려보내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크리스마스 무너지고 무뎌지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예수를 향하여 쏟아놓는 성탄절이시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로말미야만 믿음이 자라나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성령 충만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주님이 우리의 보배 되길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thank you.
하나님, 염려가 많아지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삶, 믿음이 없기 때문임을 말씀을 통해서 진단받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돈이 없어도, 건강을 잃어도, 뜻하지 않는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염려하기보단 또 다른 내일을 위해서 기대하며 걸어갑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없는 것은 우리의 보물이 예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땅에 쌓아두는 그 보물 때문에 서로 우겨쌈을 당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은 지쳐 쓰러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될 것을 아시기에 우리 주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며, 너에게 있어서 예수인 내가 보물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오늘 들었습니다. 주님에게는 늘 우리가 보물입니다.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보물 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믿음을 가지면 그 모든 염려에서 자유하고 그 너희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더하여 줄 것이다. 너희는 믿음의 훈련을 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훈련을 해라. 시간을 빼앗길 수도 있고 육체가 지칠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을 써야 될 수도 있지만, 보물이 주님이라면, 보물이 너희의 마음의 보물이 그 천국에 있다면 그 시간, 그 물질, 그 육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훈련을 해라. 그럴 때 자녀와 기업과 삶이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허투루 듣지 아니하고 귀 있는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귀를 바짝 열고 들었기에 이제 이 연말 오신 주님이 얼마나 귀한 주님이며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을 보물 삼아 살아가는 삶의 훈련을 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